지난 토요일 전주에서 아주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긴 세월 먼 거리를 돌고 돌아 비로소 고국의 품에 안긴 이름 모를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125년 만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125년 동안 안식을 찾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동학농민군 최초의 장례식이자 마지막 장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1894년 사람이 곧 하늘이란 기치 아래 나라를 바로잡고 또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 혁명의 중심에서 이름도 없이 목숨을 바친 무명의 동학군 지도자 유골은 1906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후 일본으로 옮겨졌는데요. 중국하신 선열님을 추모하면서 반인식을 봉행하옵니다. 지난 1996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등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안장될 곳을 찾지 못한 채 무려 23년을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가 이제야 안식처를 찾게 된 겁니다. 다른 일이죠. 전주에다가 유적공을 만약에 신다고 보면은 독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게 더욱더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고 행렬이 닿는 길목마다 동학군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리는 자리들이 마련되는데요. 죽음과 고통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 해주소서. 무명의 동학군이 늦게나마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이 사람. 일본 북해도 대학의 이노우의 명예 교수입니다. 今日来ましたのは北海道大学の大学としてですね謝罪するということと同学の民革命の遺骨指導者の遺骨に敬意を表したいと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ってきました。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적지 중 하나인 전주. 전주 화약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곳이기에 유골 안치는 영광이자 막중한 사명을 띠는 일입니다. 전주는 동학군과 또 관군이 관민 상화의 협치를 시작했던 아시아 민주주의 최초의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모셨어야 되는데 모시지 못한 동학 지도자 유골을 저희가 안장하고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저희가 고추 세우는 그런 도시로 가는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125년 전 동학농민군의 역사가 새겨진 전주 시내를 후손들이 든 만장과 함께 돌아본 후 동학군 지도자의 유골이 다다른 곳은 완산칠봉. 유골을 안장하고 추모하기 위해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안장식을 계기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저희가 모셔온 것이어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 내지는 인권 유린의 어떤 상징적 그 존재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을 이제 제대로 안장시키게 돼서 이게 세계의 인권 평화 운동에도 좀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